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전라남도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바다를 품다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21번째 바다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정호석 해군참모총장,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 해양수산업계 관계자, 순천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으로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 훈장은 한일고속 최석정 대표이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내 연안 여객 시장이 어려움에도 신규 카페리선을 투입하는 등 연안 여객 산업 활성화와 교통 편의 제공,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은탑 산업 훈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칠레에서 남극해로를 항해하던 중 좌초된 원양어선 선스타호를 구조한 공로로 아로운호 김광헌 선장이 받았습니다. 이 밖에 한중카페리협회 윤수훈 회장과 해양환경관리공단 김욱 실장 등이 산업포장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열린 순천만은 대표 해양자원인 연안습지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김영석 장관은 해양수산통합행정 20년을 맞아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바다가 담고 있는 미래와 희망을 현실로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